안녕하세요. 숙성입니다. 며칠 전에 당진에는 합덕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이 합덕성당은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진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이 합덕성당은 그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8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야트막한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성당은 정면의 종탑이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전면에는 세 개의 출구와 세 개의 창이 있는데 그 상물은 모두 무지개 모양의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붉은 벽돌로 창의 둘리와 종탑의 각 목소리는 회색 벽돌로 쌓았으며 창의 아래부분과 종탑의 각 면에는 회색 벽돌로 마르모 모양의 장식을 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름다운 성당으로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나오고 SNS 핫플레이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당 내부는 아주 넓지는 않은데 잘 정리되어 있고 뒷면에서 앞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치형으로 되어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가니까 그날따라 젊은이 몇 명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정숙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 나시면 당진에 있는 이 합덕성당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